아, 그래. 그러면 진영이 소원을 하자. 뭐 시간이 되면은 다들 시간 맞으면 진짜 먹었으면 좋겠어요. 네. 형이 썼으면. 아니 나 진영이 손은 바로 가. 아니 나는 아니 우리 애들이 먹는데 뭐 돈을 안 쓰고 있어. 아니 뭐 왜냐 나 돈 얼마나 하는지 몰랐어요. 나는 얘들아 너희들이 먹는다면은 내가 금 덩어리도 이렇게 입안에 다 넣어줄게. 오케이. 김성진! 덩어리 기준. 김성진! 아니다! 금성진! 금성진! 얘들아, 원하는 거 다 사. 형, 나 좀 보여줄게요. 나 바로 보여줄게. 아이, 사. 없지! 근데, 내가 나중에 이제 그 막 짐들을 막 다 정리하고 우리 숙소 뺄 때 매트리스가 땀에 절어가지고. 더 이상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비싼 매트리스였는데 갖다 버렸어요. 그래 내가 침대 사줄게. 지금 입금해줄게. 야, 형 선물 유용하게 써줘. 아 형 감동이었어? 이거 얘기해도 돼요? 우리 진영이 생일 선물로 현금을 주셨습니다. 아, 용돈. 네. 너무 고마워요 형. 아 유용하게 쓰라고. 야 이거 치우기